이항영의 월가이제 시간입니다. 자, 이제 미증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증시 급락으로 봤을 때 참 놀란 주말이었는데요.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시죠. 예상치를 믿던 미국의 7월 고용보고서입니다. 바로 이 경기침체 우려감에 얼어붙은 투자심리 아래 공포가 경제지표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둔화된 제조업 지표에 이어 고용보고서까지 발표되자 증시가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네, 불과 한 2, 3주 만에 시장이 훅 바뀌는 모습입니다. 정확히 보면 7월 11일 날 소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빅테크가 일단 고점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 이후부터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매라고 표현하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주가 떨어진 와중에 지난주랑 지지난주에서 두 가지 지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시다시피 ISM 제조업이 52이하가 나왔는데 지금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것이 하나 있었고요. 바로 오늘 지금 설명드릴 고용보고서 나왔는데 이 두 가지가 나오면서 세상이 확 바뀌었죠. 왜냐하면 한때는 불과 지난주 한 열흘 전만 하더라도 골드락스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말씀하셨던 대로 아래 세상, 리세션의 공포가 예. 나오면서 시장은 또 이제 뭐 세상이 끝날 것 같이 종말이 올 것 같이 여기저기 떠들고 있는데 아이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그렇게 흥분의 목소리에 여러분들이 치우칠 필요 없어 보이시고 그냥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그런 사실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주식시장에서 경고망동해서 전 돈을 버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다 후회만 남는다는 것만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용보고서는 여하튼 17만 건, 18만 건이 예상됐었는데 불과 11.4명, 11만 4천 명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으로 신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4.1이었는데 4.3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단조에서 좋은 것도 있죠. 임금 상승률이 예상보다 상승률이 둔화됐다. 뭐 이런 정도가 세 가지 정도가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면 될 만한 항목이 되겠고 이걸 그래프로 표시하면 신규 일자리가 꾸준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한쪽에서 보실 수 있겠고요. 실업률이 완만하게 올라가는 모습. 다만 실업률 4.3이라 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보면 5% 이하면 완전 고용을 얘기하니까 큰 의미는 있는 수치는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다 보니 사람들은 9월에 금리 인하가 이제 커질 수 있다. 여기서부터 네. 모든 것이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면 좋을 텐데 또 금리가 또 빨리 또 인하되면 좋다고 얘기하지만 한편에서 보면 또 리세션이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시티그룹은요. 금년 말까지 1.25%포인트. 그러다 보니 이번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소위 빅스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0.25%포인트, 즉 25BP가 아니라 50BP가 나오고 나서 그다음부터 연달아서 또 한다. 그렇기 때문에 1.25%포인트가 더 올해 내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겠고요. JP모건은 9월과 11월에 역시 빅스텝, 그래서 이 100BP, 그다음에 또 25BP니까 역시 1.25%포인트. 골드만삭스는 9월, 10월, 11월에 세 번에 0.75%포인트. 그러니까 각각의 예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생각보다 9월 달에 금리를 25BP가 아니라 50BP 내릴 수 있다는 확률이 지금 오늘 새벽으로 보면 75%까지 올라가거든요. 이 확률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옵션 거래를 통해서 나온 것을 역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빠른 속도로 지금 아무도 생각 안 했던 그러니까 9월 달에 금리가 더 많이 50BP나 된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베팅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월가의 시각을 바로 보겠습니다. 블랙락의 글로벌 채권 투자 CEO는 릭 라이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뭐 대단한 인물이 되겠고요. 채권 시장에서 가장 영향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분은 지난주죠. 벌써 지난주에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기를 했다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데이터가요. 어떤 노동시장의 실질적인 약점을 좀 보여주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일자리 보고서를 보면 모든 고용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고 고용 둔화 이것은 결국은 시장의 어려움을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지금 더 빨리 내렸어야 되는데 지금 안 내려서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고용보고서 나온 이후에 시장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3대 지수 많이 상대적으로 내려갔고요. 네. 은 얘기해서 변동성 지표라고 하는 빅스 지표는 23포인트. 한때는 한 6, 7포인트까지 나오면서 연중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10년물 금리 보면 그냥 한마디로 폭포수까지 떨어졌다는 표현이 정확할 정도죠. 3.7%대 수준까지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달러도 좀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러도 100포인트 조금 위에 올라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유가도 또 유가가 내려간 것은 많은 분들이 또 지정학적 위협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 리세션의 우려가 되니까 유류 소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네. 유가가 또 3% 내려갔습니다. 달러가 내려가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금값은 다시 올라가면서 금값이 지난주 초에 사상 최고가 갔었는데요. 지금 다시 사상 최고가에 또 바짝 다가선 모습이 되겠습니다. 한편 3대 지수 중에서는 제일 먼저 나스닥이 공식적으로 지금 쉽게 얘기해서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예. 조정이란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는 조정이 아니라 예. 그냥 떨어지면 조정, 뭐 약세 그런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는 고점 대비, 직전 사상 최고가 대비 얼마만큼 떨어졌냐. 네. 10% 떨어지면 조정이라고 그러고요. 20% 떨어지면 약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10%인데 정확하게 10.04%가 나스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조정 국면 들어섰고요. S&P는 참고적으로 보면 S&P가 아직까지 5.66%가 떨어졌습니다. 금년 3월에서 4월까지 5.64% 떨어졌기 때문에 금년 들어서는 최대 하락폭이 되겠습니다. 한편 다우지수는 고점 대비 3.55% 떨어진 상태가 지금 지난 주말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고점 대비 10%의 하락이 시작되면 그 조정장 20%가 떨어지게 되면 약세장 이제 지금 이제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실업률 4.3% 말씀해 주셨을 때 최근에 3개월 실업률의 이동 평균치가 앞선 1년 최저치보다 0.5% 포인트 높을 경우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게 3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게 들어갈까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네요. 그 딱 그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예. 아래 공포는 뭐 다들 얘기할 수 있죠. 마음속에 다 있는 거가 되겠는데요. 아래 그 리세션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보면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 들어갈 때 네. 나오는데 이게 또 진짜 흥미로운 것이 이게 그 필요 충분 조건도 아닙니다. 이거 갖고 누가 발표하냐면 전미 경제연구소라는 곳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표해야지 우리가 이제 리세션에 들어갔다 얘기하는 건데요. 네. 그럼 이제 리세션의 확률 등등 갖고 얘기해서 아까 뭐 3의 법칙 얘기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그런 거 3의 법칙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별로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가장 많이 들어본 것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하면 6개월 안에 리세션이 들어간다는 네. 거거든요. 지금 2022년 봄에 들어가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리세션이 네. 안 왔고요. 오히려 지금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 정상화되기 직전에 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말씀은 리세션의 공포다, 리세션 이런 것들은 그냥 늘상 하는 얘기다. 예. 그러니까 항상 리세션의 확률이 있겠고요. 참고적으로 골드만삭스는 오늘 약간 수치를 확률을 올려놨는데요. 향후 12개월 내에 리세션에 들어갈 확률을 25%라고 이제 수정해서 약간 업시켜놨는데 네.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떨어질 일 있으면 가장 높은 확률로 얘기하는 2년 동안의 주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인사이트는 리세션에 대한 이제 아래 공포를 살펴봤고요. 오늘의 외신 헤드라인은 가장 또 궁금한 빅테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살펴봅니다. 예, 빼놨습니다. 블랙웰 출시 지연입니다. AI 반도체 선두 엔비디아가 연이은 악재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블랙웰의 출시 지연, 새 칩에 대한 이제 3개월 출시 지연, 그 이상의 그런 악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네, 디인포메이션이라는 매체에서 이제 단독으로 발표했고, 이제 많은 곳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제 금년 10월부터요, 소위 블랙웰이 이제 생산이 돼서 쉽게 얘기해서 그들로 보면 1월 회계에 끝날 분기할 때 발표가 그 실적이 개상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지금 무슨 설계 계렴이 있다고 하죠? 좀 지연돼서 3개월 내지 조금 더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언제부터 반영되냐면 2025년 4월 그러니까 6월 실적 발표할 때 어떤 그 의미가 있겠죠. 엔비디아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기존의 대표적인 하퍼 수요가 워낙 매우 강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에서 그게 뭐 바뀔 일이 없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블랙웰이라는 걸 그 회사 측에서 얘기한 겁니다. 광범위한 샘플링이 지속되고 있고 생산은 하반기에 이제 본격화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소문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직 확인해 준 적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 시장에 악영향이 있다. 이것 때문에 주말에 보면 전 세계에서 특히 우리나라 언론이나 우리나라 커뮤니티에서 엔비디아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뭐 네. 주가 뭐 크게 떨어졌다는 얘기하는데 물론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냉정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UBS에서요. 당초 1월 실적에서 블랙웰 제품이 총 이 가속기 시장에 총 이 그 HBM 시장에서 약 7% 정도 차지할 거로 예상했었고요. 그러면 금액으로는 약 30억 달러 정도가 그에 해당이 된다고 하고 있겠고요. 또 다른 쪽에서도 또 비슷한 얘기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시장에서 8에서 9% 정도 매출이 그거 되는데 회사 측의 얘기 따라 보면 그게
그 블랙이랙이 안 들어와도 생산이 안 되더라도 기존의 하포 제품이 더 많이 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에 영향이 별로 없을 거라는 거가 지금 월가의 대부분의 시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약세는 있을 수 있죠. 실망감? 그런 있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다만 참고적으로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그림만 보여드리겠는데요. 예.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까지 해서 KPX 지출을 엄청나게 늘린다는 것을 요번에 재확인했겠고요. 그 증가세가 뭐 어마무시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들의 빅테크의 대규모 투자는 도대체 어디로 가냐는 것인데요. 네. 이번에 블룸버그에서 이 데이터를 갖고 그림을 하나 흥미로운 그림을 만드는 걸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번에 모든 이런 블랙 그런 그 KPX 투자의 대부분이 돈이 어디로 가냐면 그대로 엔비디아한테 돈을 그냥 갖다 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체 엔비디아 매출에서 그 제품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9.3%를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의 KPX 투자의 45% 정도가 엔비디아한테 돈을 갖다 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말씀은 이 모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단한 기업들의 전부 다 어디로 다 돈을 가고 있느냐? 바로 엔비디아를 가고 있다라고 예.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대단한 회사이면 틀림없고 주가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으나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차세대 AI 반도체 설계 결함으로 3개월 이상의 이제 연기 소식이 크게 아직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대다수입니다. 그 영향들 반독점 조사에 시장 지배력 흔들리고 자 이번에 이 소식까지 엔비디아 흔들렸지만 아직은 조금 더 두고 보시죠. 자 그러면 이쪽의 종목은 어떨까요? 바로 인텔입니다. 살펴보시죠. 50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실적 쇼크의 주가 폭락 무려 하루 만에 26%나 떨어졌습니다. 50년 만에 최대의 하락이고요. 인텔은 AI 쪽에서 참 벗어나는 듯한 그런 움직임.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의 그 흐름과는 조금 벗어났다라고 좀 판단을 해주셨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이제 질문 우리 그 속보 났을 때 질문했을 때 제가 그때도 약간 좀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실적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기에 아주 실망스러운 부분이 나왔고요. 하나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하실 때 보면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가장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가 나면 진짜 이거 안 좋다라고 했을 때 보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배당을 중지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배당을 중지를 선언했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악재. 그러니까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악재가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월가의 투자 의견은 제가 이런 줄을 본 적이 없습니다. HSBC, 레이먼드 제임스, 벤치마크 등 최소한 세 곳이 매수에서 중립으로 내렸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예 중립에서 매도로 내렸고요. 목표 주가가 최소 14곳이나 하향한 것이 지금 인텔의 상황입니다. 미국 주식을 한국 주식 하듯이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그냥 떨어진다고 해서 낙폭과대 뭐 반등을 기대한 매수는 그거는 이제 한국 주식 할 때나 고민하시고 미국 주식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인텔 좀 물 탄다. 추가 매수한다. 이거는 자제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예. 배당 중단으로 봤을 때 인텔에서는 큰 악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외신 야후 파이낸스에서는 얼마나 벌고 있느냐. 이게 바로 AI에 대한 새로운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은 이 AI에 대해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벌고 있느냐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좀 어떤가요? 아마존은 돈 많이 벌고 있죠. 상당히 많이 벌고 있는데 다만 이제 지난 주말에도 역시 속보로 잠깐 들었다시피 매출이 약간 부족했다는 거. 좀 실망스럽죠. 그리고 가이던스가 부족했다는 것이 이슈가 되겠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수요 막대하고 AI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 그 부분에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투자 의견 자체 그 이들이 가이던스 자체를 내려놨기 때문에요. 최소한 한 곳이 투자 의견을 내렸고요. 목표 주가는 8곳에는 내렸기 때문에 당분간 이번 조금 더는 아마 아마존의 주가 조정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마존 계속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용이 월가야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